1930년 5월 15일 보잉 항공에서 최초로 스튜어디스를 탑승시킵니다. 니모의 스튜어디스를 활용해 음료나 샌드위치를 제공하니 같은 노선 비행에서 보잉 항공사 티켓이 압도적으로 먼저 팔립니다. 이러니 다른 항공사에서도 경쟁적으로 스튜어디스를 선발해 기내 서비스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1935년 더글라스사에서 출시한 DC-3 비행기가 나오면서 항공사 서비스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DC-3기는 당시 시속 330km의 빠른 속력에 프로펠러 소음도 적어 비행기 내에서 대화도 가능했고 무엇보다 10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더글라스 DC-3기는 목적지까지 한 방에 닦아니 승객을 굶길 순 없고 비행기 안에서 승객의 식사를 해결해줘야 해 이때부터 기내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행기 타는 용이 기내식이 생겼습니다.